주위 사람들도 실망시키고, 내가 교회 생활을 안 해야 하나? 기도를 하면서도 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 계속 그게 후회가 되고.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늘과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 모든 문제가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우리 Just Jesus 채널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안 믿으신 분들도 보시겠지만 거의 다 믿으시죠?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네. 왜 그 두 질문을 여쭤보냐? 세 번째 질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시고 교회 다니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모든 면에서 예전 모습은 없이 지금 완전히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역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를 때만 새로운 피조물 되고 있는데 밖에 겉돌게 되면 교회는 다니고 문인은 크리스찬이지만 새로운 피조물 못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밖에 겉돌지 말고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까요? 때로는 시간이 걸려요. 저도 지금 예수님 만난 지 거의 30년 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표정을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은 제가 새로운 표정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으로 매 순간 바뀌어보려고 새로운 표정을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쳐볼까요? 예수님 밖에서가 아니에요. 교회만 다녀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끝까지 붙잡을까요? 그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 되고 예수님 닮아가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오늘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신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서 어떻게 감정이 이게 끝까지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형돈이. 네, 네 그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하고 막 방송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아 그러셨어요? 너무, 네, 너무 감동받고 내봤는데 이렇게 연결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네, 형돈이 우리 만날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형돈님. 네. 지금 목소리 들으면 굉장히 밝으신 것 같은데 고민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네. 고민이 없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예. 내년이면 이제 50이 되는 자 미혼인 이제 성도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한 지가 이제 한 4개월, 5개월을 접어드는데. 그러세요? 네. 네. 아. 세례를 받은 지 이제 얼마 안 되고 해서 네. 아직 아기 그 초신자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고 제가 찾고 싶어서 교회를 활동을 계속 하게 되었는데 네. 그 부분 하면서 제가 이제 육적인 그 이제 성격이나 마음이 좀 그게 감당이 안 돼서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첫 번째 목사님한테 상담을 드리려고 제가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어렸을 때 성격 자체가 좀 내성적이고 남한테 표현을 잘 못하고 싫은 소리도 잘 참는 이제 성격이다 보니까 그냥 모든 걸 예스 예스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이제 참지 못해서 교회에서 이제 생활하거나 봉사활동이나 선교 갔을 때 그런 모습이 한 번씩 훅훅 나와가지고 그분들을 좀 당황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너무 이제 뭐 착실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욕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저분한테 어떤 말씀을 듣고 나서 실망을 해가지고 제가 그게 성교 갔을 때 한번 무단 이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그게 마음이 안 좋아서
근데 그게 그렇게 그 나이에 초신자라지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너무 후회하고 회개를 많이 했는데도 그게 간혹 보여서 그게 교회생활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회개를 하면은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또 가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주위 사람들도 실망시키고 내가 교회생활을 안 해야 하나? 기도를 하면서도 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 계속 그게 후회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계속 아파서 요 며칠 동안은 제가 병원을 계속 신청을 다니고 있거든요. 아 이거는 교회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아직 역량이 안 되는구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도 제가 아직까지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느님 이제 마지막에 기도해 주신 건지 연락을 주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된 데 하셔가지고 또 하느님이 감사하고 목사님도 감사하고 성도님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네네.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냐 이게 있어요. 네. 성도님 지금 예수님 믿으신 지 4개월밖에 안 됐다 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50대 되신다면 네. 반세기를 산 사람으로서 네. 본인 나름대로 세상 경험과 어떤 그런 지식이나 노하우도 있을 분이 네. 이제 예수님 만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본인의 이런 문제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네. 세상 방법을 해결한 대신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네. 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고맙고 오히려 대견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너무너무 네. 잘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여쭤봐도 네. 괜찮을까요? 네. 네네. 성도님. 성도님은 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격하셨었나요? 부모님이 네 아버님은 좀 엄격하셨고 네. 어머님은 그냥 일반 주부님처럼 평범하게 잘 해주셨는데 네. 부모님이 좀 힘들게 살다 보니까 가정의 자녀들한테 그래 좀 소홀한 면 좀 많아서 제가 이제 동생하고 살았는데 제가 동생을 좀 키우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이 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맞으십니까? 네, 1남 1녀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밑에 여동생을 돌보셨네요. 네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바쁘셔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본인이 소년 가장같이. 네네. 제가 네.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신문 배달하고 아. 어머님 장사하는 거 도와드리고 아이고. 고등학교도 예, 또 야간에 또 일을 또 하고 아이고. 예, 또 대학교도 다니다가 또 일을 하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집에가 여유도 없다 보니까 그 도움도 드려야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쳇바퀴식으로 해서 뭔가 부모님이 계신데 약간 소녀가장처럼 동생도 좀 책임져야 하고 부모님도 좀 책임져야 하는 그런 망가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거의 S로 살아온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사춘기 지나가신 적 있어요? 사춘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죠. 부모님한테 S만 그렇죠. 받아보니까 네. 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제가 감히 성도님의 이제 과거를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좀 분석해서 말씀드린다면 괜찮을까요? 네네. 네네. 가정 형편이 좀 안 좋고 또 아버님 네. 어머니 항상 일하시는 바람에 네. 본인이 어린 나이부터 빨리 철들어서 네. 여동생을 챙겨야 됐었었고 그리고 네. 계속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팔이도 하고 온갖 일들 다 하면서 부모님이 돌봐야 될 거를 본인 나름대로 가정도 세우고 또 본인 나름대로 여동생도 돌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본인이 본인의 마음도 본인의 이것저것 표출하는 그런 사춘기를 지나가지 못하고 네. 지금까지 오게 됐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힘들게 사시면서 고생하신 거 보니까 나라도 아버지 어머니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는지 본인 살을 깎더라도 그분들에게 어떻게 맞추려고 그래서 아까 네. 얘기하신 예스맨 항상 네. 순종적인 네. 그런데 아무리 네. 그렇게 살아도 본인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을 텐데 네네. 이거를 본인 나름대로 어린 나이부터 눌렀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거를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네네. 우리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발육되려면 네. 아이들이 어릴 때 네. 좀 이렇게 좀 땡깡 부리고 뭐 집에서 좀 그런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런 거를 부모님이 받아줘야 되고 네네. 그리고 또 사춘기를 지나갈 때 또 부모님이 이걸 또 받아줘야 되고 같이 성장하는 그래서 아이들 안에 이거 쌓아놓는 거를 이렇게 표출하는 네네. 거를 네네. 애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장을 열어주고 아이들이 하도록 해야지 네네. 건강한 청년으로 건강한 이제 성년이 되는데
네.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회가 박탈됐었어요. 아,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네네. 성격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꾹꾹 눌려 있는 거예요.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네. 보자면 네네. 사춘기를 못 지나갔는데 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본인 나름대로 말썽도 부리고 뭐 집에서 땡깡도 부리고 그런 기회가 없었었기 때문에 네네. 착한 아이가 아니었었고 그런 기회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나름대로 그거를 안 했고 눌렀기 때문에 네네. 네네. 계속해서 이것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아,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네. 예수님 만났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교회 잘 다니려고 그래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 안된 것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성도님 너무 미안해요. 아닙니다, 너무 목사님. 미안한 게, 저도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물론 위에 형들 누나들 있었지만, 미국에 이민 가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도 중3 때부터 본의 아니게, 소년 가장같이 제가 살아왔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하시는지 홀로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를 좀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말썽도 안 부리고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착한 아이가 아니었는데 착한 아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저도 튀어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아,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성도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있어요. 만일 그 럭이 있으면 옆에는 나무 바닥이에요. 나무 바닥이고 그 가운데 덩그러니 럭이 하나가 있어요. 럭이가. 그렇다면 옆에 먼지가 많아요. 그 먼지가 많은 거를 우리가 다이 빗자루를 해가지고 쓰레기 바퀴 담아가지고 럭을 들여가지고 럭 밑에 그 쓰레기를 다 집어넣고 먼지를 다 집어넣고 럭을 덮어버려요. 그럼 덮어버리면 옆에 있는 다른 그 플로우는, 다른 그 바닥은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청소된 것 같은데 결국 러그 밑에는 그런 많은 먼지들과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이 쓰레기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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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옆에 있는 그 플로우에 있는 더러운 거를 그 빗자루를 쓸어가지고 락 밑에 집어넣는 대신 우리가 진공 청소기를 돌리게 되면 안에 있는 거를 다 뽑아가지고 황금에 묶어놓고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면 깨끗이 해결되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심리 상담은 어떤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지만 쓰레기 청소는 못 해줘요. 맞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해결을 답은 안 그렇죠. 주시더라고요. 답은 안 주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내 맞습니다. 손자서 아하 그렇구나. 그렇지만 어떻게 해결하라고? 무슨 말이냐면 집안이 왜 이렇게 더러운지 아세요? 가운데 왜 이렇게 무하게 불룩한 줄 아세요? 그 안에 쓰레기 집어넣어서 그래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그걸 끝나요. 근데 맞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아 딸아 그 쓰레기 나한테 가져올래? 내가 청소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냥 쓰레기만 받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쓰레기 하치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성도님하고 이거를 아주 건강하게, 아주 초자연적으로 맞바꾸자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에게는 모든 쓰레기와 아픔과 고통이 있지? 이걸 나한테 갖고 와. 그럼 내가 그걸 받아주고 해결해주고 거꾸로 내 안에 있는 너무 좋은 거를 너 안에 채워줄게. 이게 맞바꾸자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신성한 교환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네. 그러므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지금 형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곳이 눌려 있다가 교회 갔는데 참 좋았는데 본인도 어떻게 주체 못하게 갑자기 푹 튀어나와가지고
본인의 뭐가 이렇게 튀어나왔었을 때 네.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랬다 했을 때 너무 놀랐고 네. 너무 부끄럽고 네. 너무 민망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성도님들 봐야 될지 모르겠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네네. 네. 이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아멘. 될 수 있어요. 지금 다니시는 교회에 이렇게 표출된 그분들, 그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됐었나요? 평균 50대 후반에서 60대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네. 지금 교회 전에 세상에서, 네. 사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사회에서도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없다면 거짓말인데, 그렇게 과하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네, 목사님. 감히 네. 제가 분석해 본다면, 네네. 사회에서 그렇게 욱하고 해봤자, 네. 받아줄 사람들이 없어요. 아. 근데 교회에서는 따뜻하게 네. 40대부터 60대까지 어른들이, 네. 네네. 생판 모르는 사람을 너무 따뜻하게 가족으로 받아주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분들이 네, 네. 가족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느꼈던 거예요. 아, 네, 부모님으로부터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부모님으로부터 네.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랑 따뜻한 거를 그분 느낀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 네. 나름대로 안에 어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 어렸을 네. 때 엄마 아빠한테 푹 나고 싶었던 게 네. 억지하고 눌렀는데. 네네. 이제는 교회에서 어르신들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네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못했던 거를 지금 그 어른들에게 가족에게 한번 터져버린 거예요. 아, 네. 그런데 목사님. 맞아요. 사회에서는 네네. 안 받아주지만 이분들은 가족이니까 받아줄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왜 그러지? 이분들 나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는 이분들을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본인은 네, 진짜 너무나 부끄럽고 네. 너무나도 이게 진짜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미안해요. 아닙니다. 물론 성도님의 그 네네. 행동한 것이 올바르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네.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지금 제 나름대로 좀 나누면서 분석해 드리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 드시죠? 네, 맞습니다. 약간 예. 아직까지는 애기 신앙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한테 항상 따뜻하게 되고 이제 대접을 받고 항상 챙겨주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약간 이제 부모 같은 느낌 들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약간 그런 모습을 제스처를 취한 모습이 했던 행동들이 약간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보다 네. 엄마한테 자꾸만 투정하고 네. 땡깡 부리는 이유가 네. 엄마가 나를 사랑하면서 받아줄 수 있으니까 엄마는 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어릴 때 그런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네. 네. 또 본인 나름대로 그걸 눌렀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어른 돼가지고 이제 4개월밖에 안 된 그 애기 신앙인으로서 네네. 이렇게 따뜻하게 나를 사랑으로 지그시 바라보는 이분들이 어떤 그분들에서 부모 애를 느꼈던 거죠. 부모의 사랑을.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네네. 눌렀던 네네. 거를 네네. 이것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본인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괜찮아. 이제 시작하면 돼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분들에게 가서 네네. 진짜로 사과하셨나요? 제가 사과는 못 드렸는데 제가 이제 개별하고 연락은 제가 드리면서 네. 항상 감사도 하고 표현하고 뭐 기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면은 알겠다면서 내가 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항상 어떻게 자주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예. 항상 뭐 어떤 섭섭한 얘기를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고 저희 잘못이 있으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얘기도 하지 말라면서 묻어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더 민망하고 죄스럽고 그렇죠. 네, 후회가 남고 해서 네, 지금도 그분들 보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성도님한테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지금 반백년이 됐는데 이제 표출된다는 거는 이제 이해되시겠죠? 네, 목사님. 네. 그렇다면 네. 이제 제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목사님. 네네. 아, 첫 번째, 심리 상담이나 약 드셔서 이런 걸 해결 못 받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해결자가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 네. 우리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네. 우리 안에는 네. 모든 아픔과 상처, 모든 괴로움, 이런저런 우리 쌰레기나 뭐 먼지 같은 거 쌓였던 거를 네네. 예수님께 드림으로 우리 해결될 수 있어요. 네.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겁니다. 네. 혹시 옆에 종이나 펜 같은 거 있으십니까? 아, 네. 준비했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네. 무거운 짐진자들 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 안에 네. 있는 이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어요. 네. 그리고 착한 아이 신드롬, 그리고 이런저런 본인이 너무나도 이거를 사람들한테 눌렸고 본인 자신을 눌렀던 이런 안 좋은 그런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목록을 먼저 딱 적는 거예요. 그동안 네. 내가 예스맨으로 살았고 내가 내 자신의 그 감정에 충실하지 못했었었고 뭐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소극적이고 뭐 등등등 많을 거예요. 네. 네네. 네. 그리고 또 본인 나름대로 이런 아픔과 상처와 또 쭉 기도하다 보면 뭘 분명히 더 나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성령님께 중요한 건 성령님께 이거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네. 알려주시면 그런 거를 쭉 목록을 쓰세요. 네. 네. 그럼 쭉 나올 거예요. 아, 네.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가서 네. 그동안 그런 것에 묶여 있던 것을 네.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네. 그리고 그런 목록에 써 있는 거를 네.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하나마다, 예를 들어서 분노이라고 치죠. 분노. 네. 네. 분노가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분노에 쌓였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제가 네. 이것 때문에 제 성품을 제가 이거를 제대로 컨트롤 못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모든 분노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빨리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목록을 네. 적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네. 그걸 받아주세요. 네. 그리고 탓하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세요. 네.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거꾸로 선한 열매로 바꾸셔서 네. 이거를 가지고 성도님께 채워주세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네. 받아주시고 바꾸셔서 채워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한번 이거 쓰세요. 드리면 네. 받으셔서 네. 바꾸셔서 네. 채워 주신다. 네. 네, 드리면 받으시고 바꾸셔서 채워 주신다. 주신데. 네. 이게 제가 자주 성도님께 나누는 신성한 교환이거든요. 아, 네. 네, 네. 이거를 한번 매 순간 해보세요. 아, 네, 목사님. 안에 뭐 불쑥불쑥 어떤 마음이나 뭐 이런 거 올라올 거예요. 네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네. 너무 쉬운데. 네네. 그럼 지금 성도님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네. 지금 성도님 안에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딱 하나만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분노? 아니, 낮은 자존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맞습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제가 무조건 내가 실수를 안 해도 그분이 얘기하면 그냥 아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인정하고 예.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 하나씩 하나가 목록이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기도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저를 따라주세요. 네. 하나님. 하나님. 오랜 세월. 오랜 세월. 낮은 자존감에. 낮은 자존감에. 묶여서. 묶여서. 속았던 것을. 속았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낮은 자존감에 속지 않겠습니다. 속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을
자신감이 없는 것을 자신감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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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죠? 네, 목사님. 네, 바로 그런 거예요. 목록을 쭉 쓰시는 거예요. 네. 쓰신 다음에 아, 그 하나하나를. 네. 아, 그렇지.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네네. 이거를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네. 그런 성품이나 성향을 예수님께 드리고, 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네.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네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 마치고, 아, 네네. 또 그 다음 거 또 나오면 똑같이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안에 있는 그런 이런저런 나쁜 성품이나 쓰레기가 네. 360개 이상 나오더라고요. 아, 360개?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나왔지만, 물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 내가 이런 죄덩이였구나. 아, 네. 그리고 예수님이 더 가까워지고. 네. 더 가까워지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분 안에 머물면서, 거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니까. 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약속대로. 자꾸만 네.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고 계세요. 아, 네. 아직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네.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아, 아멘. 아, 그리고 제가 목사님한테 고민거리가 제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근데 첫 번째 고민은 이제 제가 이제 잘못한 부분이니까 내 성격 때문에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는데, 두 번째는 저를 이제 안내해 주신 저 주지사님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자 집사님이니까 사모님이시죠. 네. 네. 그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서 이제 하늘에, 그러니까 아버지 종이 되신다고 남편분이요. 네, 그래 하셔가지고 저희하고 제 아는 이제 지인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제 만들게 돼서 그분들과 이제 함께 교회를 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예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신앙이 이제 오래 믿으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이제 함께 이제 같이 세례 받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이번에 성계도 같이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을 좀 많이 의지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어떤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은 저와 이제 여자 성도분, 자매분하고도 같이 이제 하는 계기로 해서 지금 저희가 공동체를 좀 운영을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영상이든 성경이든 뭐 큐티든 모든 걸 다 이제 협조적으로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이 이제 하느님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뭐 공동체에서 뭐 유흥이나 이성관계나 뭐 육적인 뭐 일보다는 약간 이제 선한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뭐 외적인 뭐 담배, 술 이런 것부터 약간 좀 신앙적인 부분을 멀리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이제 여자 성도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신앙적인 부분도 이제 저에게 충분히 알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수긍하고 많이 따랐었는데, 그게 좀 안 되면은 계속 그게 기도가 막힌다, 너희들이 그 행동을 안 해서 그건 혹시 몰래 하는 거 아니냐, 그걸 계속 좀 말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요즘은 교회 가면서도 그분들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좀 불편해졌다는 생각이 들어 있어가지고. 네. 네. 성도님. 네. 지금 네. 제가 잘 이해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자 성도님이 네. 집사님이시죠? 네. 그리고 남편분이 집사님이시고. 네, 집사님인데 남편분이 주의 종을 받았는데, 남편분은 하느님 말씀을 못 듣고 와이프분이 들어서 이제 남편분이 전해 주셨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부가 따로 나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개척을 아직 못하고 준비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남편분은 네네. 본인의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확신도 없는데 네. 부인의 말 듣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봉사나 선교나 이런 걸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느님 이제 음성대로 계속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기도부터 가시고. 근데 네. 지금 뭐 교회 개척한 거 아니죠? 네, 아직 개척은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남자 집사님은 아직도 확실한 부름이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어떤 훈련 받은 거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선생님. 네, 네. 교회만 3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라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성도님, 제가 좀 아픈 말이지만 해도 네네. 괜찮을까요? 네네. 네네. 가급적이면 그분들하고 나가서 개척하지 마세요. 아, 저를 엄청 많이 지원해 주고 도와주신 분인데. 네,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여자분이 다 100%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아, 네. 100%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100% 안 맞을 경우에는 네. 1%, 2%, 10% 안 맞아도 네네. 너무나 위험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들하고 네네. 나가서 같이 공동체를 하는 거는 잠시 보류하시고 네네. 지금 그냥 다니신 교회에서 그냥 올바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해주세요. 아, 네. 네네. 네. 지금 그분 때문에 지금 그 자매님하고 제가 교회를 가는기가 불편해졌거든요. 네네네. 너무 이제 강압적으로 만나면 하느님은 거역한다고 계속 하시니까 저를 그 한 2시간씩, 3시간씩 붙잡고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만나지 마라. 아주 위험합니다. 만나면 하느님 너를 쳐내실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주 위험합니다. 이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놀라면서도 아 제가 하는 부분이 과장된 부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저분은 저렇게 저를 그렇게 낮게 평가하고 쳐내신다 얘기하고 아니면 쫓겨 약간 방출시킨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은 그 여자 자매님도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약간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이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니까 지금 거의 다 50을 바라보는 이제 중년인 사람들한테 몇 번 만났냐, 뭐 밥 먹었냐, 뭐 소통하냐, 톡을 보냈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계속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자체가 저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 예. 네네. 지금 다니신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네, 장로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교회에서 그냥 가르치신 대로 그 목사님이 가르치신 대로 네네네네. 그냥 하시고 그 집사님 네. 부부 특히 여자 집사님 말씀은 잠시 네. 조금 좀 가르쳐 놓고 아직은 듣지 마세요.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성도님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중요한 포인트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마칠 텐데. 네, 네. 첫 번째, 그 네. 여자 집사님 말씀 순종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순종하고 사람을 네. 따르는 게 아니에요. 네. 두 번째. 네. 지금 본인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아픔과 상처 그런 거를 네. 계속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네. 예수님을 더 알아가세요. 네.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세요. 네. 이상하게 신령하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간섭하라 네. 한다, 이거 나랑 네. 안 되면 방출당한다, 지옥 간다. 그런 네. 거짓말 듣지 마시고. 네네. 네. 그냥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시고, 마지막 질문보다도 중요한 거는 본인 안에 네. 있는 이런 아픔과 상처 같은 거 있는 이런 거를 네. 성령님의 도움으로 목록을 쫙 적성하셔서 네, 네.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 하실 수 있겠죠? 네, 목사님. 해보세요. 아,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건 다 메모를 해놔가지고 예, 예, 예. 네.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네. 아, 고맙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도님을 잠시 기도드리고 싶은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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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도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님, 이제 하나님 품에 들어온 지 4개월 됐습니다. 근데 참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옆에 안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올바른 분별력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드릴 때 아버지께서 오랜 세월 안에 쌓여있던 이런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이제 건강한 영혼육으로 만들어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따르지 사람의 마을에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계속해서 귀한 아들님 만나주세요.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남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닌
본인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게 도와주세요. 응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드린 축제 꼭 잘하실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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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깨어있죠? 깨어있죠?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우리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 어릴 때부터 안에 어떤 쌓인 것이 있으면 성령의 도움으로 목록 작성하셔서 하나씩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만나요. 플러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 첫 번째 뷰라. 사모님 힘내세요. 저는 우상 제사가 심각한 시집에서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시아버지 분이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1년 동안 모든 더러운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싸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어둠의 영을 다 물리쳐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시간 나는 대로 저는 5번 이상 매일 기도했습니다. 1년 되던 날 주님은 놀랍게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사도 제거해 주시고 삶의 변화도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모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힘이요, 산성이요, 방패이십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사모님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면서 뿔라 성도님, 맞아요. 아마 이 편이 그 사모님이 힘들어하신 그 편인데, 맞아요. 모든 정답은 진리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한 분 더 나눌게요. 이평강 성도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첫 시작 말씀부터 끝 말씀까지 다 제기하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자매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시면 통곡하는 순간부터 저도 동일하게 통곡과 부르짖음이 함께 나왔답니다. 아이고, 어떤 편인지 아네요. 60이 다 되어가는 제 자신도 자매님보다 교만과 시기, 질투, 험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서 회개가 터져 나왔답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릴 때 이런 통곡의 시간을 갖게 되신 게 큰 은혜입니다. 저는 그 나이에 그렇지 못했답니다. 귀한 믿음에 가문되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감사합니다. 라면서 이평강 성도님, 아이고 참 믿음의 선배다운 그런 조언이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 참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하나님의 그 능력 나타나야 되는데, 은사? 그게 바로 영들 분별이에요. 진짜로 영들 분별하면 은사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가슴에 손을 주실래요?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 따르려면 하나님 한 분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영들 분별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고 있는 모든 자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혼잡한 것, 복잡한 생각, 지금 당장 묶임 받고 무적에 던질지어다. 모든 혼란스러운 생각, 모든 복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흉내내며 하나님의 감동을 흉내내는 악한 것들,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에 던질지어다. 아버지, 저부터 시작해도 우리 모든 자들,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올바른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강하게 나타나서 이 험한 세상 진리신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예수님 께 다 드리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변호사 보이시죠? 상담 신청해 주세요. 다 모시 못하는 걸 양해 주시고 최선 다해서 모실 텐데 다 모시 못해도 여러분의 그 상담 요청 받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어떤 상황이라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Come just as you are.